저는 수채질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찬 성질이 있는 오이를 못 먹었습니다. 크면서 오이를 먹게 되었지만, 어릴 땐 오이의 향이 저에게 너무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가졌을 때 오이를 많이 드셔서 제가 뱃속에서 질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체질은 잘 모르겠지만 회 같은 해산물도 좋아하시고 열이 많으신 체질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음식을 당기는 대로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되는지 뱃속의 아이의 체질과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직까지 다 만들어지지 않았죠. 근데 아이한테 필요한 영양은 내가 먹고 싶어서 땡겨요. 그 체질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걸 갖다가 아이 체질에 지금 틀린 거를 내가 좀 많이 먹었을 때, 조금 많이 섭취를 했을 때 배가 아파요. 꼬질이 막 나오고. 아파. 그냥 아픈 걸 누가 아프게 하냐? 요 아가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안 맞은 게 들어오니까. 뒤틀지요. 그리고 후끈을 막 차.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안에서 막 두드려요. 그래가 아파, 배가. 이게 왜 이래 요동을 치노? 이안 맞게 해줘서 그래, 이게. 그렇게 뭔가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잘못 먹어서 안 좋은 거를 많이 먹으면 애가 뒤틀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의, 지금, 표적을 다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애를 가졌을 때뭐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먹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그건 피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3대 7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근데 조금 어느 정도 30% 안에를 다루고 오늘 다룰 양의 30%를 다루잖아요. 그건 절대 사고 안 나요. 내가 체질이 이제 여기 딱 틀림없는 사람인데, 오이를 먹으면 굉장히 안 좋은데, 오이를 갖다 조금 먹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지. 근데 언젠가는 민감할 때 조금만 먹어도 달라요. 민감할 때 하고 민감하지 않을 때 하고 먹는 질의 양이 틀린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태아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새로운 인간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굶주는 중이라서 요거는 자동으로 전부 다 운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한테 오지간하면 맞게끔 이렇게 활동을 해서 애가 바르게 태어나려고 안에서도 몸부림치고 내한테 느낌도 오고 이런 게다 와요. 근데 감각대로 그렇게 하면 큰 사고는 안 납니다. 그치? 인간한테는 그러한 모든 이런 이게 좀다 환경을 다 주니까 그거를 우리가 삶에서 무디게 해놔시면 조금 무디게끔 이게 저 센서를 받으니까 인간만큼 인류에서 최고 아주 질 좋은 센서를 준 거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 당신들이 신하고 합작된 품이라 가지고 신하고 동물하고 합작되어 있기 때문에 감이라는 이 센서를 최고 잘 줍니다. 근데 내가 삶에서 그내 방법, 내 고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감이 물러진 거죠. 감이 좀 엎떨어지는. 그래서 내 뒤에서 내를 지금 이렇게 해치려고 오는데도 모르고 있다 뒤통수 맞아요. 벌써 내를 누가 욕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올것 같아요. 이때는 내한테 감이 와가지고 그때는 막 뭐가 막 올라와요. 이게 기운이. 그러면 사고가 조그만 기라도 올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편안해요. 편안하면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려고. 요새 기분이 막 좋잖아요. 그럼 좋은 일 오잖아요. 요 내가 막 자꾸 달려요. 이렇게 막 요새는 막 이게 뭐 두근두근하고 자꾸 뭐 불안하고 막 이래요. 이러면 사고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도 이런 거를 처리를 하는 게 무디지는 거죠. 비가 올 것도 알고,
우주가 변화를 일어날 것도 알고 인간은 다 알아요. 아, 근데 그걸 바르게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말치기 위해서는 내가 집착하는 거를 이제 고쳐가는. 집착은 놓는다고 안 놔져요. 고쳐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쳐가냐? 모르는 걸 배워서 알고 나면 집착이 안 돼요. 알면 집착이 안 되고 모르면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는 거를 이 사람한테 물으라는 거죠.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 그걸 풀고 나면 집착이 안 가요. 근데 풀어줬는데 그냥 듣고 취하서 연구도 안 하고 뭐 조금 노력도 안 하고 그 관계는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안 풀린 거예요. 집착이 놓아지는 건 이해가는 순간 놔져요. 그게 법문을 해갖고 이런 데서 이제 저 질문을 하잖아요. 해가지고 내가 질문한 것을 요거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들을 때는 얼렁얼렁 지나가면서 선생님 말도 제법 빠르고 이렇게 가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요것이 유튜브로 나가면 이걸 두 번, 세 번 들으세요. 그럼 이해가 딱 가요. 이해된 거는 이거는 내 양식으로 들어오니까 그때 내 질량이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우수해지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한 거는 유튜브에 딱 나올 때 두세 번 들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야 돼요. 이 법문은 말이죠. 이해가 가는 순간에 네 힘으로 변하고 이해가 가는 순간에 이 집착이 더 나아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가 덜 되는 거는 한 번, 두 번 더 들으세요. 듣고 나서 이해가 된 거를 내가 어떤 글도 좀 쓰고 이해가 안 됐을 때와 됐을 때 이해가 됐을 때 지금 이 기분이 확 틀려요. 기운 자체가 틀려. 이게 이해됐을 때와 안 됐을 때를 지금 당장에 쓸 수가 있다니까. 그게 이 법문을 들으면 자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안 되냐? 지금 질문인 게 딴 사람이 한 거를 딴 사람한테 포맷으로 맞게 해준 거예요. 근데 내가 들은 게 이해가 빨리지 못한 거죠. 그러면 한 두세 번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이해하리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한 두세 번 딱 들으면 이해가 가요. 무슨 소리인지 또 이해가 갑니까? 이래야 되는데.